강수지 김국진 결혼 앞두고 행복한 나날들 서로 편안해 뉴스. 예비 부부 김국진 강수지가 할머니네 똥강아지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MBC 새교양 파일럿 프로그램 할머니네 똥강아지 기자 간담회가 26일 오후 12시 50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 센터 1층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MC 김국진, 강수지, 양세형, 장영란, 김영옥이 참석했다. 할머니네 똥강아지는 가족 구성원 중 할머니와 손주가 중심이 되어 서로에 대해 궁금증을 풀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세대차를 좁혀가는 가족 탐구 프로그램이다. 조선 커플로 배우 김영옥과 손녀 김선우, 배우 남능미와 손자 권희도, 아역 배우 이로운과 매니저 겸 할머니 안욱자가 출연한다. 앞서 할머니네 똥강아지는 치와와 커플 김국진 강수지를 동반 MC로 섭외해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이 동반 MC를 맡는 것은 할머니네 똥강아지가 최초라 더욱 눈길을 끈다. 이날 강수지는 동반 출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느냐는 질문에 둘이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덜 부담스러웠다. 또 방송 생활하면서 늘 봐왔고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많이 긴장하지는 않았다며 불타는 청춘을 오래 해서 어디에 있어도 편안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국진 역시 할머니네 똥강아지는 공동 MC로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불타는 청춘과 컨셉은 다르다. 또 양세형, 장영란과 함께 MC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덜하다. 공동 MC가 있으니까 진행자의 관점에서 할머니와 손자, 손녀 이야기를 바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호성 PD는 김국진 강수지 커플을 동반 MC로 섭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국진 강수지가 닮고 싶은 커플 1위로 꼽히지 않았느냐. 그 두 분의 케미를 닮고 싶어서 섭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월 결혼을 앞둔 김국진 강수지는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귀띔했다. 두 사람은 준비 잘 하고 있다. 결혼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급적이면 좋은 날에 하기 위해 몇몇 날짜를 받아서 언제 하면 좋을지 뽑고 있다. 5월에 한다는 것만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옥은 5월에 하기만 하면 된다. 5월에 여왕을 모셔가는 건데 너무 보기 좋다고 축하해 훈훈함을 안겼다. 지난달 20일 모친상을 당한 강수지는 프로그램에 임하는 남다른 마음가짐을 공개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강수지는 사실 김영옥 선생님이 나오는 VCR을 보는데 저희 엄마와 너무 닮으셨더라.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강수지는 이어 사실 손녀부터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닮았나 싶다. 우리는 하나인데 할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저희 딸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때로는 유쾌한 해프닝을, 때로는 조선, 간이 애틋함을 보여주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할머니네 똥강아지는 총 2부작으로 오는 29일, 내달 5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como ratoncito, si quieres serme amante.